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지난 시간에 내가 채팅으로 여러분한테 이 하버드 연설문을 띄웠더니 녹화가 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아, 이게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녹화 방송에서 내가 채팅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아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소를 이렇게 여기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사이버 강의에다 올려줄게요. 지금 이거 뭐 하나하나 일일이 치기 힘드니까 그때 그걸 보고 직접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녹화된 거를 보니까 소리가 좀안 좋아요. 이게 압축해갖고 좀 높은 화상도를 다 줄였기 때문에 소리도 질이 별로 안 좋게 들려서 막 웃는 소리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 진짜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면 아주 자세하게 잘 소리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집에서 공부할 때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게 뭐였냐면, 이렇게 엄숙한 졸업식, 긴장된 그 연설자의 마음을 자신의 소설과 연관시켜갖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웃음을 웃게 하고, 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만한 조크를 했으니까 내 연설문은 그내 졸업식 날 했던 그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의 연설문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achievable goals 성취 가능한 목표 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성취 가능한 목표를 내가 잡았다면 바로 그첫 번째 스텝은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lf improvement 내가 스스로 향상되고 잘 되는 그 first step을 내가 디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의 목표가 뭔지 first step을 생각하면서 디디기 시작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actually에서 시작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설 초반 부분을 청중들과 함께 마음을 통하게 하고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이제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I have wrecked my mind and heart. wreck하면 이게 보통 wreck라고 많이 나오죠. 와reck가 아니고 wreck라고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인데 스펠이 달라요. 이거는 동사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뜻이야.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각을 짜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와 하트를 내가 막 조여서 뭔가를 끄집어 내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마인드하고 하트가 우리말로 보면 뭐 정신, 마음, 뭐 이런 심장 이렇게 좀 혼돈이 되죠. 혼란스럽고. 근데 마인드라는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도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에 있는 거라는 게 영어적 사고방식입니다. 하트는 우리의 감성, 가슴에 있는 것을 진짜 말하는 거고,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괴롭혀서 뭐 생각나게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for 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과 정신과 감정을 그렇게 쥐어짰냐면, What I ought to say to you today.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말을 내가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냈다.
I have asked myself what I wish I had known at my own graduation. 지금 이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찾아보라면 동사가 다 현재 완료예요. I have racked, I have asked. 그다음에 또 I had known은 과거 완료지만 또 그다음에 본 what important lessons I have learned. 그다음에 21 years that have expired. 계속 현재 완료 형식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단순한 과거 동사와 현재 완료 동사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건 작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단순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어에서는 현재와 어떤 연결 관계만 좀 되면 다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완료형 동사를 쓰면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친구를 오늘 만났다. I met a friend of mine.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I have met a friend of mine. 그러면 그 친구 만난 것과 현재와 뭔가 연결되는 어떤 뉘앙스를 주죠. 단순하게 만나서 끝났다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have TP의 형식을 씁니다. 머리와 가슴을 쥐어짰다고 했죠. 또 내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어. 뭘? What I wish I had known. Wish라는 동사는 좀 특이하죠. 이 wish가 현재일 경우에는 지금 내가 바라는 바야. 그런데 그 바라는 바가 지금 바라는 현재라고 했을 때 wish 다음의 동사는 한 단계 뒤로 가요. 과거로 가요. I wish I were a bird. I were는 과거 동사잖아요. I wish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그래서 wish에는 현재 상황이 아닌 것을 후회하는 말을 할 때 보통 wish를 씁니다. I want be a bird 하는 말하고 I wish I were a bird 하고 완전히 달라요. I want라는 말을 쓰면 나는 진짜 내가 내 의지로 새가 되고 싶다는 어떤 소망을 말하지만 I wish는 내가 새가 아니라서 아쉽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롤링이 내가 졸업식 날 이러이러한 걸 알고 싶었는데 몰랐다는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졸업식 때 들었으면 했던 말을 지금 알고 싶어.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wish I had known 하면 아 내가 졸업식 날 내 졸업식에서는 몰랐던 거를 좀 알았으면 내가 지금 뭘 그걸 원하고 있는지 나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교훈을 I have learned, 내가 또 배워왔는지 계속된 어떤 느낌이죠. 21년 동안 쭉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중요한 교훈이 뭔가를 계속 나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경험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21년이라는 말도 또 that have expired라는 완료형의 관계대명사 구로 뒤에서 수식하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줄줄이 사탕이야. 명사를 하나 써놓고선 뒤에 대수로 또 연결 짓고 또 연결 짓고 하면서 다 거꾸로 번역해야 우리말로는 순서가 맞아. 그러면 여기서 21년은 어떤 21년이냐. 그날과 오늘, that day and this. 그 내 졸업식 날과 오늘 하버드 대학 졸업식 사이에서 expire 됐던 21년. 그럼 expire라는 말은 어떤 시점에서 종료되고 만기가 됐다는 뜻인데 옥스퍼드 사전을 뒤져보면 expire라는 뜻에는요. 마치 불이 타다가 불이 점점 소멸돼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없어져가고 사라져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졸업한 그 21년 전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사이에는 그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소멸됐듯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배운 중요한 교훈이 뭘까? 그것을 나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I have come up with two answers. 또 I have come up이야. 그냥 나는 I came up with 하면
될것 같은데 I have come up. 그런 여러분들 뉘앙스를 좀 자꾸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다가 결국 나는 두 가지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I have come up with. 뭐,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On this wonderful day, when we are gathered together to celebrate your academic success, I have decided to talk to you about the benefits of failure. 이 놀라운 날이라는 wonderful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celebrate라는 축하의 의미도 들어가 있죠. Academic success라고 하는 성공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데, 나는 오늘 결심한 게 뭐냐? 실패 얘기 좀 하자. 실패가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를 얘기하자라고 결심을 했다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주제를 꺼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 강의 시간에 온라인 강의 시간에는 책에 쓴 내용을 일일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앞에 부분에 가서 우리말로 내가 설명한 것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자세한 문법 또 예화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하고 수업할 때좀 터득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하나 gather라는 동사죠. gather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러면 gather가 모이다라는 자동사가 되면 people gather,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여기서는 we are gathered라는 또 수동태를 썼어. 어떻게 같은 동사가 능동태, 수동태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돼. 아, 이 동사에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사전을 다 뒤져보면 gather가 자동사일 때는 사람들이 모이다고 하는 그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개념이고, 비동사가 들어간 수동태로 모여졌다라고 표현을 굳이 하자면, 그것은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 행사에 모임을 갖는다, 어떤 뭐 시위대가 어디서 모였다, 그죠? 뭐, 결혼식에 모임을 가졌다, 그럴 때는 어떤 의무사항도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다 안 간다 정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럴 때는 비동사를 써갖고 완료형을 씁니다. 졸업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모여져 있는 그런 개념. 그래서 we are gathered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문법 시험을 내면서 이 gather We are gathered를 밑줄 그어놓고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묻는 것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날, 그날이 언제냐? 우리가 이렇게 모인, 함께 모인 이 아름다운 날,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성공,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어떤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오기 전에 이미 했다는 의미에서 have decided. 당시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어떤 이익, 실패의 benefit,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첫 번째 주제였죠. 두 번째 주제는 And as you stand on the threshold of what is sometimes called real life, I want to extol the crucial importance of imagination.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상상력의 중요성.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문턱에 서 있어. 어떤 문턱? 사람들이 부르기를 현실이라고 하는. 졸업하면 이제 사회에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사회 진출을 우리는 사회 진출이라고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real life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좀 칭찬하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제가 아니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실용적이고 현실에 잘 적응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자리에서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생뚱맞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에 스스로 하는 말이 이것은 동키호테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키호테적이다. 그것은 뭐예요? 현실 감각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아우, 저 해리포터 작가가 왜 저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꺼낼까? 지금 상상력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동키호테적일 수 있고, 또 이율배반적인 선택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please bear with me 하면, bear with me 하면 좀 참아달라는 말이에요. 좀 기다려달라. 자,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들 이 단어를 한번, 돈키호테적이라는 말은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쓴 돈키호테 작품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을 말하죠. 여기서 보면 preoccupied with an unrealistically optimistic or chivalrous approach to life, impractically idealistic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어떤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형용사, 또 무슨 그 전혀 실용적이지 않는 이상을 접근하기 위해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우스꽝스럽죠?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이 소리를 들어봅시다. 발음이 Quix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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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키호테라고 우리말을 발음하지만 영어로는 Quixotic이라는 말로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제를 잡은 것이 동키호테 같아 보이고 이율배반적인 선택같이 보입니다. But bear with me. Bear with me라고 하는 말을 또 찾아보면 You can say, bear with me if you want someone to be patient and wait while you do something else. 당신이 뭔가 다른 거를 하는 동안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를 원할 때 하는 말이 bear with me라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bear with me. 자, 하버드 졸업생들이 진짜 돈키호테 같은 말을 하려고 하네.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좀내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죠.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문장을 했죠. 자, looking back. 여기서도 우리가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한 것처럼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Looking back 하면 동사구문처럼 돼갖고, 내가 이런 거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이어져야 될것 같은데, looking back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동사로서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21살짜리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21 year old라고 했잖아요. 21 year old. 21살짜리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는 것. 그래놓고 그것을 또 대수로 받아서 뒤에서 수식해요. 그 21세의 나이의 사람이 누구냐? That I was at graduation. 내가 졸업식 날에 있었던, 그내 졸업식장에 있었던 그 21살짜리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약간 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지금 42살 된 나에게. 42살 된 사람이 한살 때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42세라는, 42 year old라는 말도 또 대수로 뒤에서 수식해요. 어떤 대시야?
she has become. 그녀가 된 42살짜리. 여기서 she는 뭐예요? 21살짜리라는 그 젊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3인칭으로 받은 거예요. 그 여자, 21살짜리 내가 이제 42살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21살짜리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21 곱하기 2 하니까 뭐예요? 42살이잖아. 정확하게 절반이야. 그러니까 half my life, lifetime ago. 내 평생의 삶의 절반. 딱 잘라서 절반전. I was striking an uneasy balance between the ambition I had for myself and what those closest to me expected of me. 21년 전이 되겠죠. 절반이라는 세월이 세월을 뚝 잘라서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나는 uneasy balance, 균형을 불확실한 균형을 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밸런스는 저울이잖아요. 저울. 그러면 여기서 저울이라는 것은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그때 저울을 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uneasy balance니까 불확실한 저울을 재고 있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등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막 갈등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뭐 이게 아마 영국 나이니까 21살이지만 지금 한국 나이라면 뭐 23살 정도 됐다고 쳤을 때 그 여러분들 나이하고 지금 딱 맞는 때야. 여러분들 지금 아주 밸런스 돼갖고 균형 딱 잡힌 저울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사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러기 지금 힘든 시절이죠. 다 갈등하고 오늘은 이쪽이 무겁고 내일은 저쪽이 무겁고 이 계속 uneasy balance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뭐 J.K. 롤링도 그때 안 그렇겠어요? 자기 졸업하면 그 나이 때 야 내가 지금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하고 불안한 그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21살 때를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균형이라는 것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의 균형이냐면 두 가지죠. Between이 있으니까. Between A and B. Between A의 하나가 뭐냐면 ambition I had for myself. 어떤 꿈. 뭐 야망이라고 말하지만 뭐 무슨 뭐 대학 졸업한 나이에 무슨 야망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들리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소망. 내가 어떤 되고 싶은 어떤 미래의 어떤 나의 모습. I had for myself. 내가 갖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미래에 대한 꿈과 그 다음에 B 사이에서 갈등해서 B는 뭐예요? What those closest to me expected of me.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현실하고 딱 맞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주변에서 원치 않아. 부모님도 원치 않고 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이해 못해주는 경우가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롤링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미래의 꿈, ambition, 소망이 있어. 어떤 야심이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해봅시다. 그러면. 근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래서 패밀리를 말하죠. 특히 부모님을 말하는 거야.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그래서 expected of me라고 하면 of는 from의 의미가 있죠. 나로부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사이의 갈등. 그 사이에서 나는 계속 균형을 불안하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Striking an uneasy balance. 저울을 불안하게 재고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I was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I wanted to do ever was to write novels. 나는 확신하고 있었어.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던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유일한 거. 이것은 단순 과거로 썼잖아요. 왜냐면
그때 그 21년 전에 이미 끝났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번 확신했고 그 당시에 내가 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과거로 쓴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쓰는 거였다고 그 당시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My parents, 나의 부모님, 두 분을 말하죠. Both of whom. 그러놓고 그 부모님을 뒤에서 이제 수식합니다. Impoverished background 출신. 그러니까 가난한 배경에서 성장해온. 가난한 배경을 가진 두 부모님. 우리말로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흙수저 부모. 흙수저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그두 분을 묘사하죠. Neither of whom 관계대명사로 연결해갖고 그두분 중에 누구도 had been to college. 그래서 had been to는 I have been to 하면 어디 어디 갔다 왔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내가 졸업할 때그 21년 전의 시점으로 봐서 부모님이 대학을 안 나온 거는 훨씬 더 이전이죠. 그러니까 had been to college라고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근데 neither가 있으니까 두분다 대학 나오질 않았어요. 부모님 두분다 대학도 안 나오고. 또 흙수저 배경을 가진 나의 두 부모님은 이게 주어야. Took the view.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각? My overactive imagination. 내가 너무 과도한 상상력.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이 무슨 뭐 그런 부모님에게는 헛소리 같아 보여요. 이렇게 나의 이런 오버하는 상상력은 amusing personal quirk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amusing personal quirk 하면 재미는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좀 변덕스러움, 젊었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 이걸 quirk라고 말해요. 보통 잘안 쓰는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 내가 뭐 유튜버가 되겠어, 내가 뭐 연예인이 되겠어, 가수가 되겠어, 한번쯤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에휴, 저거 뭐 어리니까 뭐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게 콜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에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유, 저게 너무 지금 오버하고 있네. 상상력이 오버해. 개인적으로 재미는 있을지 몰라. 어뮤징해. 그렇지만 그거는 뭐 지나치는 변덕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덕 같은 걸또 뒤에서 수식해. 뭐 대수로 수식하죠. That would never pay your mortgage or secure a pension.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현실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공무원? 여러분 상담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다 공무원이 소원이야. 그러면 공무원이 왜 되려고 그래? 안정되거든. 퇴직 후에 연금도 나오거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네가 상상력으로 소설가가 되겠다는 그 변덕스러움은 결코 너집살때낼 몰기지. 대출금도 갚을 수 없는 변덕이야. 아니면 연금도 보장되지 않는 변덕이야. 어떻게 소설가가 돼갖고 네가 집을 살수 있고 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참 젊었으니까 너무 오버하는구나 라고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뒤에서 계속 수식하는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읽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말인지 아세요? 롤링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야, 너 연금이라도 받는 일을 좀 해라. 응? 너집 사면 몰기지. 대출금도 좀 응? 낼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지. 소설가는 무슨 소설가야? 라고 했던 부모님에게 지금 롤링은 어떤 상태예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I know that the irony strikes with the force of a carton and bill now.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가 주소를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소에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면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듣기 훈련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